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호신술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전에랑 마찬가지로 받은 손 잡혔을 때, 그 다음에 저번에는 저희가 1번 종류를 많이 했었어요. 뭐 1번이라든지 3번, 뭐 십자기법, 그 다음에 5번 결항기법, 뭐 기타 등등으로 1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저번처럼 시작을 해주시면 아마 거의 무난하게 풀리게 될 거고요. 자, 이번에 저번에는 그럼 1번 말고 2번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봐주시고. 자, 저번엔 저희가 주먹 3차전 지도볼까요? 이렇게 됐을 때 1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. 자, 이렇게 되는 관절.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손목을 다시 알려주시고요.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? 1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시작되는 뭐 3번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시작되는 모든 기술들은 아까처럼, 잠시만요.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방법으로 쓰신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서 모든 1번을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이 가능하게 됩니다. 자, 근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좀 모양이 달라지는데요.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틀게 되면 물론 뭐 방법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잡혀지지가 않죠. 그러니까 2번에서는 안쪽으로 막는 이 방법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.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는 방법에 오른손은 안쪽으로 가볍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발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.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오른손이 살아있으셔서 상대적으로 보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주머니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되시면 좋습니다. 왼손은 오른쪽을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. 하나, 그 다음에 왼발이 이쪽으로 들어, 그때도 기억나시나요? 왼발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. 여기서 하나, 둘, 왼쪽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대 어깨를 잡아주셔서 그대로 끌어서 치기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전환을 많이 쓰시지 않더라도요. 치기법의 장점은 여기서 치기법처럼 들어가는 거의 장점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1번이 팔이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점은 대각선으로 끌 때 작은 스텝으로도 저희가 어깨를 끌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중심이 무너지죠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중심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긴 스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중심을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깨를 잡아 끌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을 잃는데 굉장히 수월함으로 그렇게 굳이 큰 스텝을 밟지 않으셔도 치기법을 하시는데 별로 부담감 없으실 거예요. 자,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상태로 잘 방어가 됐고 저번에 이렇게 나가는 복법이 있었죠? 이렇게 나가는 복법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팔꿈치, 상대방 팔꿈치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나갈 때 저희보다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컨트롤해서 치기가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면은 여기서 하나 뭐 이렇게 쳤다가 다시 들어와서 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많이 밀려나서 제가 이걸 잘못 컨트롤하면 따라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는 굳이 치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중팔투법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치기법을 쓰실 때 굳이 이렇게까지 나가서 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을 앞으로 나가서 스트러트 해봐야겠다 싶으시면은 발을 길게 뻗으신다든지 뭐 스텝을 밟으셔가지고 중팔투법 투구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치기법은 하나 그대로 왼쪽 발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들어가는 대각선 스텝을 이용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, 이번엔 발이 들어오죠.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엔 여기서 뭐 그대로 밟아주신다든지 알고 계신 그대로 하나 그대로 돌아주시면은 치기법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저번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자, 주먹을 들었을 때 혹시 바깥쪽으로 막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깥쪽으로 막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. 비슷하게 들어가신다든지 오른발 들어오시고요.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손목관절이 들어가시면 되고요. 마찬가지 치기법도 마찬가지로 주먹이
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때는 손이 약간 바깥쪽에 다 안으로 들어가신다. 맞지? 그대로 쓱. 바깥쪽으로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굳이 꼭 이렇게 안쪽으로만 막아야 되냐? 나는 이걸 들어서 바깥쪽으로 막으면 안 돼. 분명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이 있는 건데,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안쪽으로 막는 거. 이렇게 안쪽으로 방어를 많이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러니까 2번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안쪽, 그 다음에 이 중심을 그대로 받은 채로, 자, 지금 오른발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주시면 되죠. 그 방법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, 자, 이번에 왼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, 방어, 어깨를 채면서 둘, 방향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. 천치기법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